팔뚝결기 증상은?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앞니파리가 타들어가면서 노라지죠. 노라지죠. 그리고 요거는 마그네슘 이펙트죠. 틀리죠? 예? 왼쪽은 칼슘, 요것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요걸 농민들이 꼭 이렇게 보면 요걸 칼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처방을 잘못 내려서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마그네슘하고 칼슘 결핍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상 결핍입니다. 이제 제가 처방한 뒤로 수박 달린 이파리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뿌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정상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마그네슘, 칼슘 결핍이 다 와서 이 수박 농사를 실패할 겁니다. 결국은 뿌리를 잡아주면서 이 칼슘에 관련된 제품을 줘서 이런 작황이 나오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면 땅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염류도 많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초기 관리가 안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뿌리 발달이 초기 관리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파리도 축 늘어지고 그래 뿌리가 약하니까 결국은 칼슘 결핍은 이 앞니파리부터 이렇게 노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싹 노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급성입니다. 그러면 2, 3일 사이에 그냥 농사가 다 놀아져 가지고 결국은 예, 이파리 여기서 동화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놀아지면 결국은 다 이파리가 이렇게 놀아지면서 같이 가가게 타버립니다. 전체가 그럼 농사를 거의 실패하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잔뿌리 발달이 안 돼. 이게 이 칼슘도 결국은 잔뿌리입니다. 잔뿌리 발달이 안 돼서 흡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뿌리 발균제를 그 엉뚱한 거 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칼슘제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완전히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해결을 두 차례 걸쳐서 관주를 해서 이런 적황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처방을 두 차례 관주를 해준 건데 어떻게 관주해준 제품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이런 칼슘 결핍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방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2, 3일 사이에 다 이파리가 다 노라집니다. 결국은 수박도 안 크고 당도 안 오르고 결국은 이파리에서 양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파리가 다 노라지는데 결국은 어디서 동화작용이 돼가지고 양분을 만듭니까? 그래서 제품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칼슘 결핍 때문에 처방한 것이 요 유기칼슘입니다. 유기칼슘은 에이프톤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칼슘은 잘 이동이 잘 안 되는데 요거는 이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유기칼슘이라 그래서 그걸 주면 한 3, 4일 되면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기칼슘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도 결국 잔뿌리에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페라리하고 백운발에 같이 섞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아미노 부양에는 칼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부양 줬고 그 다음에 추세가 약하면 더 하니까 이 라이온을 같이 이렇게 줬습니다. 특히 여기서 특이할 점이 뭐냐 페라리에도 칼슘이 1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걸 안 주더라도 페라리를 지속적으로 쓰면은 이 칼슘이 잘 안 나옵니다.